이제 코딩은 AI가 다 해주는데 개발 공부 왜 하나요? 주니어 개발자 시장은 끝난 거 아닌가요? 요즘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현업의 목소리는 조금 다릅니다. 역설적이게도 AI가 코드를 더 잘 짤수록 디자인 패턴을 아는 사람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영상의 주제, 디자인 패턴은 AI 시대의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AI는 코드를 정말 빠르게 짭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AI는 여러분이 만들 서비스의 미래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집을 짓는다고 해봅시다. AI는 벽돌을 순식간에 쌓아 올리는 로봇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나중에 2층으로 올릴 집인지 옆으로 확장할 카페인지 설계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고치려 할 때 집 전체를 허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많은 개발자가 겪는 AI 기술 부채입니다. AI가 짜증 코드는 당장 돌아가지만 유지보수라는 파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디자인 패턴은 단순한 코드 공식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선배 개발자들이 밤새우며 서비스가 터져보고 고객에게 욕을 먹으며 남긴 생존 기록입니다. 이 구도로 짜면 나중에 요구사항 바뀔 때 코드 다 뜯어고쳐야 해. 개체 간의 관리가 꼬이면 나중에 디버깅하다 지옥을 맛볼 거야. 이 모든 비명 섞인 경험이 패턴이라는 이름으로 정제된 것이죠. AI는 데이터를 학습하지만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부를 선택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이제 실력을 가르는 기준은 코드를 얼마나 잘 치느냐가 아니라 AI에게 얼마나 구도적으로 명령하느냐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결제 수단이 계속 추가될 것 같다면 이 로직, 전략 패턴으로 구조화해줘.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화면이 실시간으로 변해야 한다면 옵저버 패턴을 써서 발행 구동 모델로 짜줘. 이걸 아는 사람은 AI를 최고의 조수로 부리는 마스터가 됩니다. 하지만 패턴을 모르는 사람은 AI가 준 스파게티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다가 결국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는 코드 전달자에 머물게 되죠. 디자인 패턴은 개발자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기획자, PM, 디자이너가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팀 전체의 의사결정 속도는 10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 기능 추가하려면 다 갈아엎어야 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하게 되니까요. 빠르게 개발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요즘 시대, 디자인 패턴은 이제 협업의 중심축이 되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디자인 패턴은 코딩 실력이 아니라 사고력의 압축 파일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컨텐츠에서는 실제 서비스에서 이 패턴이 없으면 어떻게 망하는지, AI에게 패턴을 어떻게 주문해야 최고의 코드가 나오는지 이야기로 하나씩 풀어내려 합니다. AI가 무서운 게 아니라 AI를 어떻게 도구로 써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이 곧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AI 시대, 사라지는 코더가 될 것인가, 설계하는 마스터가 될 것인가. 방향을 알고 걷는 길은 헤매지 않습니다. 그의 답을 함께 찾아가시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샤피디였습니다.